안녕하십니까. 김선규입니다. 최근 치른 수능 시험에서 만점자 15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재학생 12명, 졸업생 2명인데, 이들 학생 중 여러 명들의 이 말하는 것 보면 공통점이 학원을 최소로 줄이고 스스로 공부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학생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김해외고 3학년 18세인 송영준 군입니다. 이 학생은 사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잠깐 공부방에 다닌 것 외에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뛰어난 머리를 가진 학생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최상위권은 아니었다고 해요. 중학교 때 전교 10등 안팎이었다고 하니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수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글을 만들었을까요? 송군은 외고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외고를 적극 추천해서 외고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첫 시험에서 127명 중 126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보통 학생 같으면 주저앉았을 텐데 여기에서 그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투지가 생긴 거예요.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이런 의지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후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전에 올린 동영상 연봉 10억을 만들어준 마음가짐 2편에서 강한 내적 동기를 가져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이 강한 내적 동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송군에게는 이런 강한 내적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잠을 5시간 자고 시험 기간이나 공부할 때 있으면 그때는 3시간 자고 주말에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점심 먹는 시간을 줄이려고 그 짧게 빨리 밥을 먹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래 앉아서 공부했다는 말인데 허리가 아프면 일어서서 또 서서 공부하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후 첫 시험에서 전교 19등으로 올라가고 2학년, 3학년에는 전교 2등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교육은 절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해서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잔다고 하는 말까지 들려요. 참 대조적이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한 과목당 여러 개의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즉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집을 풀 때 자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실력이 안 늘고 또 너무 어려운 교재를 공부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교재나 문제집을 골라서 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푸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문제 해법을 암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네. 이거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의 원리를 2차 방정식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럼 2차 방정식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답을 보지 말고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다음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기 실력이 느는 겁니다. 영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이 영어 강사들이 영어 문제 푸는 요령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래서는 참된 영어 실력이 안 늘지요. 영어의 기본은 리딩,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으면 거기에서 자연히 문법이 깨우쳐져요. 라이팅까지 가능합니다. 영어에 틀린 거 골라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요. 이럴 때 척 보면은 아, 이 문제 이상하다 탁 감이 옵니다. 직관에 의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송구는 시험 칠 때 닥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란 말은 모의로 실험해 본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일부러 밥을 먹지 않고 시험을 쳐보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픈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시험 치다가 잠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 시험 보기도 하고, 시간이 촉박해 긴급하게 문제 푸는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고사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요 직전에 올린 동영상 연봉 10억을 만드는 마음가짐 2편에서 한국 양궁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 과정을 소개했었지요. 그 중에서 양궁 선수들은 여러 상황, 즉 관중들이 야유하는 상황, 또 시끄러운 상황, 이럴 때도 흔들림 없이 활을 쏠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송군도 이와 똑같은 이런 어려운 극한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송군은 이런 것이 실제 시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수능 치를 때 당시 어렵다고 느낀 문제나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고민하지 않고 처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중에 제가 쓴 책, CEO 사피엔스의 탄생, 그 저자 강연을 제가 1부에 올렸습니다. 지금 조회수 1,100을 넘어섰는데, 여기에서 직관을 이용한 의사결정을 얘기했습니다. 직관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송구는 이 직관을 잘 이용했던 것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슬럼프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조금 천천히 하자.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으니 다시 잘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능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야식을 줄이고 일찍 잤다고 합니다. 수능 전날까지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임, 송군이 했을까요? 초등학교 때 하고, 그 다음 공부 시작하고 나서는 딱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온 1학년 학생들 보고 어떤 때, 너왜 이렇게 늦었냐? 어쩌냐게 게임하느라고 늦게 자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게임에 몰두해 있는 학생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게임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취미 활동은 없었다고 하고, 다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거의 방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선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저뭐 아버지는 회사에 바빠서 아이들 컨트롤 못하니까 엄마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온갖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가 될 리가 없지요. 자기 스스로 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 얘기의 요점을 정리해 봅시다.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하게 하자.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자. 문제집은 자기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걸 택해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하자. 게임을 끊자.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라.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부모의 간섭을 최대로 줄이자.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 송군의 공부 비결을 참고로 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